오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인구가 흩어진 그 얘기를 하는데, 바벨탑 사건은 1898년도에, 기원전 1898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흩어졌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인구가 흩어졌다. 1898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이미 아브라함은 출생을 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 거의 뭐 38년째 교육을 받을 때에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또 인구가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도시를 건설해서 서로들 이제 땅을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자, 신할 땅 바벨로니아 니므롯 왕 다른 이름으로 암라벨이라고 해요. 암라벨이 요때는 88세. 이 아브람과 암라벨은 아주 구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출생할 때 암라벨 왕이 40세였었는데 40세 왕이 아브람을 이 바로 출생한 영화 바로 신생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죽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도망을 가서 결국 땅굴에서 굴에서 10년간 살고 또 그 후에 도망가서 39년 동안 노아의 집에서 살았어요. 자, 암나벨이 통치하는 신할 땅 바벨론의 탑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88세에 무너졌어요. 이 탑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결국 암라벨이 뭐 마흔 살 넘어서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니므롯 왕, 암라벨 왕은 바벨론 탑 도시의 4개 도시를 통치했다.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보죠. 아브라함의 출생. 자, 아브라함의 출생은 야셀의 책에 7장이 나오는데, 데라라고 데라가 후처를 취해서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의 친어머니는 데라의 장남 하란 또는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과는 전혀 다른 젊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는 후처예요. 데라가 후처가 아브라함을 출산했어요. 본처는 이때 당시에 본처는 기록에는 없는데 아마 사망을 했든가 아니면은 후처가 있는데 다시 후처를 취했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기록이 없어요. 야셀의 책의 7장에 50에 보면 데라가 69세에 후처를 취했으니 그녀 이름은 암델로로서 꼬네보의 딸이었다. 데라의 후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때는 데라가 군대 장관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요. 그러니까 장관 군대 장관 이제 뭐 국방부 장관쯤 되는 거죠. 데라가 아브람을 낳을 때에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니므롯 왕이 고대 도시 바벨론에 거하면서 통치 10년쯤 되었을 때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 데라를 높였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통치자들 중에서 그를 높여서 위엄 있게 했습니다. 데라가 70세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니므롯 암나펠 왕을 10년째 모시고 고대 주변 도시 건설 활동을 계속 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때는 바벨탑 사건이 나기 전이에요. 이게 바벨론, 도시 바벨론 하나만 있었고, 바벨론에서 통치를 하면서 거기에 모여서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바벨탑을 거기에서 세우고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탑을 이제 계속 지어가고 있던 중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 이제 야셀의 책의 8장에 이래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가 모든 종들과 니므롯 암나벨 왕 40세의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출생에 관한 것이 창세기에 나오질 않고 야셀의 책의 8장에 나와요. 야셀의 8장에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밤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보라, 매우 큰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와서 하늘들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그가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네 개의 별들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 마술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신생아 아브라함이 커서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며 그와 그 후손들의 영원히 그와 그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현인과 마술사들이 다시 일찍 일어나서 약속된 한 집에 모였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출생의 그 비밀이 일단은 여기 기록이 됐어요. 그러고 한참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도망가고 그 사이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자, 바벨탑 사건 이제 일단은 야세르 책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나서 야세르 책 12장에 보면 189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도피하고 50년 후에 아브라함이 50세가 됐을 때 일단 아브라함이 귀갈했어요. 아브라함이 귀갈해서 집으로 와서 보니까 아비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나니까 이제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을 고소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왕 앞에 이제 잡혀갔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왕의 진로가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보고,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심의 왕이시여, 당신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내게 다른 놈으로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바꿔치기 해서 왕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조언을 했느냐? 내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큰아들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데라의 허위 증언에서 데라의 장자 하란이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거를 당하게 되어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데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그 죽음을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불 속에서 타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 명령이 내렸어요.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를 행함으로써 왕의 뜻을 반역한 것에 대합니다. 그때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가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의 마음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왕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를 체포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요 만일 니므롯 왕이 이기면 내가 하란이 왕을 따리라고 이제 기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결국 화형에 처해져서 야세르 책의 12장에 아브람과 하란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져서 화형에 처벌이 됐어요. 아브람은 3일 밤낮 동안 그 용광로 불 가운데서 걸어 다녔고 왕의 모든 종들이 그가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니멋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 아브람을 보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니 그를 묶었던 줄은 탔습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을 의심하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려며 다른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이에 왕이 진짜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그가 불 가운데 용광로 불 가운데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니므롯 왕이 불로부터 아브라함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종들이 그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접근했으나 그들은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용광로 불이 주변에 퍼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서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니므롯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불로부터 빼내리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였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다시 접근했고 그 화염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이 또 불에 타 죽었다.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여기로 나와오라 하니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그가 용광로 불로부터 나오고 왕 앞에 나와서 선이라.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의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어떻게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니므롯 내가 던진 불 용광로 불로부터 구원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의 큰형 하란이 불에 타서 재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이 그가 타버린 것을 확인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 카스임이 용광로 불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82세였다. 한편 니므롯 왕의 땅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고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한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란은 불에 탄 이 일에 대하여 왕과 통치자들이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 수석 두 명의 수석 종 아주 높은 그 종들을 두 명을 주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온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다. 이 엘리에셀은 끝까지 아브라함한테 이제 근무를 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50세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왕이 하산 종 엘리에셀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모든 왕들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진지로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그를 좋게 떠나보냈으니 그가 평안 중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으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에서 많은 추종자가 그를 따랐으니 약 300명의 남자가 아브라함과 연합을 했다. 추종자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그와 그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생애 동안 그의 엘로힘 야호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었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그날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마음에 야호와를 섬겨주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아브라함의 이제 추종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장남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의 둘째 그러니까 나홀이라는 그 둘째 형은 밀가하고 혼인했고 아브라함은 셋째 딸 사레하고 혼인했어요.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는 이는 롯의 동생이에요. 또 롯의 동생 밀가 큰 장남이 롯이에요. 하란의 큰 장남은 롯 둘째 딸 셋째 딸 자 그 다음에 2년 후에 1894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니므롯 암나페 또 다시 꿈을 꾸어서 다시 아브라함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의 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자, 야셀의 책의 꿈 얘기가 12장에 45절에 나와요. 야셀의 책 12장 45절.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의 나이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왕이 또다시 바벨에서,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그 보좌 위에 있었는데, 그때는 바벨이라는 도시 하나밖에 없었어요. 왕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니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가 눈을 들어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람과 같은 용모를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가 아브람같이 생긴 그 사람이 니므롯 왕에 나와서 그의 칼을 빼고 그의 칼로 왕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왕이 두려워서 아브람과 같이 생긴 그 칼 든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부터 달아났다. 그가 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알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왕이 꿈을 꾸고서 그 또 아브람을 또 잡아서 죽이고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브람이 자 이렇게 해서 저 보죠 이제 아브람이 자 이에 아브람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이제 노아의 집으로 도망갔다. 노아의 집, 갈대아, 데라의 집, 갈대아 우르에 가까운 빠라라고 하는 3일에서 5일 길 걸리는 노아의 고향, 노아의 집으로 도망갔다. 예전에 10살부터 39세까지 교육을 받은 그 경우에 있으니까 2, 3년 전에 거기서 있던 교육을 받고 했던 그 집으로 다시 도피 도망갔다. 그가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안전한 한 장소를 찾았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찾았으나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온 나라를 거쳐서 찾았으나 아브라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 찾았으나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하고 왕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왕의 분노가 잠잠해졌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 문제를 니므롯 왕이 자신의 마음으로 또 떨쳐버렸다. 그러니까 왕의 꿈 얘기를 살짝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 이 문제를 잊을 때까지 아브라함 노아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숨어서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니므롯 왕을 두려워했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을 만나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노아의 집으로 방문했다. 데라가 왕의 목전에 매우 큰 존재. 데라는 아직 122세로 군대 장관했고 도망친 아브라함을 이제 몰래 만나기 위해서 노아의 고향으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되 나를 죽이려는 것과 그의 악한 조언자들의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멸절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왜 모르십니까? 이제 여기 땅에서 아버지께 속한 자가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니므롯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훗날에 아버지께서 니므롯 왕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니므롯 왕이 아버지께 제공하는 모든 영예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가 아버지께 이 좋은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상 숭배자 제1인자라서 니므롯 암나펠에게 우상 숭배와 왕의 숭배를 충성하고 있는 그 데라에 왜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셨습니까? 만일 그가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정녕 이것들은 오직 세상의 우상 허영뿐이니 진노와 분노의 날에 부와 재산들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는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서 이사를 갑시다. 니므롯 왕의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삽시다.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호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헛된 모든 것을 버리세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멈추니 그때의 노아의 집 노아와 그의 아들 샘, 노아가 아직 살아있어요. 노아가 사망하기 6년 전에 944세예요. 아들 샘 442세. 이 노아와 샘, 홍수의 직접 경험자가 데라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아브라함,
이 내 아들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한 말이 옳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와 샘이 이런 바른 소리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의 기록을 보면 요건 제가 기록한 건데 노아가 사망하기 6년 전에 노아의 고향 빠라에서 아브라함이 숨어 지낼 때 가나안으로 가란 야호와의 뜻에 노아 및 샘이 아브라함의 데라에게 그 조언 설득에 찬성 동조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인 추정에 노아의 집과 데라의 집은 약 3일에서 5일길 걸리는 가까운 거리고 이때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전승에 내려오는 노아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 이후 아브라함이 일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한 후에 아브라함은 요 나이에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20년 기간 동안에 샘이 아브라함이 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 기간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58세에 노아가 사망했고 또 아브라함이 78세에게 샘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으로 예루살렘 왕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이 샘에게 십일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58세가 노아가 사망할 나이 또 아브라함이 78세가 샘 제사장 이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드리던 그 20년 기간에 샘이 가나안 모리아 땅 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이 된다. 이주했다고 기록은 없지만 결국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58세에 노아가 사망을 했고 그 전에 노아의 집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이 78세에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샘에게 십일조를 드린 거. 샘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 거기서 제사장 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78세에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고서 그 찾아온 그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바쳤다.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이름이고 멜기세덱 제사장은 결국 샘이다. 샘의 나이는 이때 468세. 샘에게 십일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 시 노아가 사망한 이후부터 20년 이 안에 아브라함이 78세가 되기 전에 58에서 78세가 되기 전에 샘이 요 나이 기간에게 요 사이에 예루살렘 땅 모리아 산으로 이주했다고 추정이 된다. 이에 데라가 120세 그의 아들 아브라함 50세 말을 듣고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 이주를 한 거야. 이것이 야호와께서 말미암았으니 니므롯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 야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894년 갈대아우로 까스임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정치적 망명 이주를 했다. 아브라함이 52세, 사례가 42세, 가족 모두가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이주 중간 경유지 하란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주 좋더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3년 동안 사례가 요 3년 동안에 하란에서 3년 동안 임시 거주를 했다. 그러고 요 나이에 1차 이주를 했고 또 요 나이에 다시 하란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 나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요 기간 동안에 야세르책 13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0세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이제 가나안에서 1차 이주 살다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또 어머니의 이름으로 해서 그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70세였고 그의 아내가 60세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하란으로 다시 돌아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5년 동안 그 가족들을 부양했다. 하란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남자 추종자들 약 72명이 아브라함을 추종했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야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고 그가 그들에게 야호와 공부를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하란에 임시 체류를 했고 3년 동안 노아가 요 나이 때 셈 요 나이 때 갈대아 노아의 고향에 아직은 고향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예요. 요때는 또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까지 약 15년 동안 가나안 세겜의 1차 이주 시기 요때는 가나안의 1차 이주 시기에서 살았는데 큰 사건이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세레 책에는 1차 이주 시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을 때 갈대아 노아의 고향 빠라라고 하는 고향에서 노아가 사망했다.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1차 시기예요. 가나안에 거주하는 시기예요. 아브라함이 65세에 가나안 1차 이주 시기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 왕이 반역을 해서 시날 땅 바벨에 살고 있는 시날 땅 바벨로니아의 니므롯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니므롯 왕이 먼저 이 그돌라오멜을 공격했는데 7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을 공격했는데 전쟁을 벌였는데 그돌라오멜이 5천 명밖에 되질 않는데 5천 명한테 패전했다. 먼저 선제 공격한 니므롯 왕 이 105세 때의 니므롯 왕의 군대 중에서 7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이 쓰러져 죽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패한 거예요.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함의 후손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해서 4명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 후손들도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까지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 왕에 쭉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브라함이 76세 때에 심한 기근으로 요건 제가 추정한 거예요. 아브라함 76세 때 심한 기근으로 쭉 12년 동안 바쳐오다가 기근에서 조공 중지 중단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해요. 요때 조공 13년 차 아브라함 77세쯤 조공을 바치질 못해서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이 반역으로 결정해서 거의 6개월간에 걸쳐서 전쟁 준비를 하고 군수물자 병력을 이동했다. 결국 1년 후에 거의 14년 차에 아브라함이 78세쯤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이 월등한 연합군 80만 명의 군사력으로 엘람 땅 또 바벨론에 있는 4명의 왕들이 80만 명이 대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쳐내려왔다. 결국 5명의 왕들이 완전히 패하고 일방적인 전쟁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시 쑥대밭이 됐다.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2차 영구 이주를 하는데 창세기에는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의 아비 데라가 145세였을 때 하란을 떠나서 친척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영구 이주했다. 요것도 야호와의 명령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아비 데라가 사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보면 영문판 리빙 바이블 초판에 72년, 74년도 인쇄된 그런 초판에 보면 제네시스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요렇게 영문판은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사망한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 경우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앞장이 끝나고 다음 장으로 갈 때 역사적으로 후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오판을 해가지고 그 아비 데라가 사망을 했다 위에 기록이 돼 있고 밑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주 75세가 나오니까 위에 데라가 25세로 사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75세 이주했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 데라가 145세 아직 생존할 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친척들이 거주하는 하란 아브라함이 52세 75세까지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정적 망명으로 하란을 이주한 지 23년 차에 요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영구 이주를 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돌아간 기록은 없고 이삭도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하란 51년째 거주하는 아비 데라가 요 나이 때에 또 둘째 아들 나홀이 요 나이 때에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아브라함 이 팔레스타인으로 방문했어요. 아직은 팔레스타인에 이삭이 3살 때에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 아직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할 때 이 아비 데라가 173세 나홀이 135세 요 사람들이 하란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참석 기록했다. 이삭이 3살 때에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자 1843년 야세르 책의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아직 기록을 하고 있고 아직 부엘세발은 도시 형성이 아직 되기 전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103세 이삭이 3살 때 젖대는 날에 큰 잔치를 벌였는데 하란에서 51년째 거주하고 있는 데라가 나이가 요렇게 나홀이 요렇게 둘째 형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비예요. 아비와 둘째 형이 또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이 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큰 조상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 셈과 또 증손자 에베르가 여러 사람이 이삭이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3살 때에는 데라와 나홀이 이삭의 잔치에 참여했고 또 아비멜렉이 참여를 했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셈과 증손자 에베르가 젖대는 날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자 야세르 책의 21장의 4절에 보면 자 젖대는 날에 큰 잔치에 참여를 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젖을 때니 이삭이 3살 때에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에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 셈 493세 에베르와 그 살렘의 위대한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큰 잔치에 즐거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왔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젖대는 날에 베푼 잔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요 나이에 또 그 둘째 형 나이 요 나이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란으로부터 여행을 왔다. 직선거리 약 850km 장거리 여행 부지런히 해서 거의 한 달 걸리는 그런 거리 또 천천히 걸으면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 거리를 걸어서 또는 뭐 동물을 타고 오든 뭘 하든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크게 기뻐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베푼 그 잔치에 참석하여 먹고 마셨다. 데라가 요 나이 나홀이 요 나이에 아브라함과 함께 즐거워하였고 그들이 그와 함께 팔레스타인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 멀리 하란에서 가나안 땅 아직 부엘세바란 도시가 생기기 전이라 팔레스타인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출생 후 3년 젖대는 날에 축하하러 온 아비 형 또 아비하고 데라 형 나홀이 걸어서 850km 장거리 여행을 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했다는 홍수 직후에 해서 루엘이 죽었다.
루엘의 아들이 죽었다. 이건 이제 역사적 기록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3살 때까지의 기록을 설명을 했어요. 아주 많이 추려서 아브람과 또 데라, 또 그 위의 형 나홀, 또 그랄 왕, 또 셈과 그 다음에 그 위의 조상 노아와의 사망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